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 대상 흑역사 지우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지우고 싶은 무거운 이야기를 놀이를 통해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흑역사 지우개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자유학기제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나눔에서 일과 놀이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자신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희화화해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나눔이고 원리는 말 걸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흑백 펜말, 포스트잇, 가위, 테이프, 그리고 커다란 지우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놀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놀이 멘토가 개입을 하여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멘토의 이야기 듣기입니다. 멘토는 먼저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멘티들은 흑백 펜말을 이용해 멘토의 이야기가 흑역사인지 아닌지 투표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흑역사 떠올리기 단계에서 멘티는 각자 자신의 흑역사를 떠올려보고 그렇게 떠올린 나의 흑역사의 이름을 정해 포스트잇에 적어 벽에 붙여봅니다. 세 번째, 흑역사 나들이에서는 멘티들이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의 제목을 구경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멘토는 제목만 보고 무작위로 흑역사를 뽑는데요. 이때 놀이 멘토와 생각 멘토가 번갈아서 흑역사를 뽑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흑역사 이야기하기를 통해 앞 단계에서 뽑힌 흑역사의 주인공이 자신의 흑역사를 공유하고 나머지 멘티들은 그 흑역사에 대해 흑백 펜말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우개의 주인은 단계에서 멘토는 가장 많은 흑을 받은 참여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과 커다란 지우개를 선물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 단계에서 멘토는 모두의 흑역사를 들어본 소감을 나누고 멘티의 소감도 발표 형식으로 들어보며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흑역사 지우개란 프로그램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자신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재미있는 놀이 형식을 통해 함께 공유하면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이야기들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자유학기제 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치나 사회 또는 직업과 관련된 멘토링은 자신이 있지만 아직 놀이라거나 감성적인 멘토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 어색하더군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놀이를 이용한 프로그램만큼 어색한 분위기를 깨지고 마음을 나누기에 좋은 방법이 없죠.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이 멘토의 도움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프로그램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이번에는 흑역사 지우개라는 프로그램이 어떨까 해요. 뭐요? 책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에요. 흑역사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인데요. 어두운 과거나 좀 창피했던 모습들, 그리고 누구나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 아이들이 재미있게 부르는 말이에요. 요즘 말은 너무 어려워. 내가 이래서 놀이 멘토 선생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니까. 아, 참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첫 멘토링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시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선생님의 흑역사 이야기 한 가지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제 얘기요? 네. 네, 준비할게요. 제 흑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니 이건 꽤 진지한 내용을 나누는 프로그램이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운 겨울에 서울에 사는 아들 먹이겠다고 시골에서 직접 짠 참기름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전 성질만 부렸습니다. 서울엔 돈만 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참기름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날도 추운데 노인네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거든요. 참기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끝내 이 말 한마디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께서 마음속 깊숙이 그 담아두셨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은 프로그램 마저 진행해볼까요?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흑백끝말 가지고 계시죠? 우리 멘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흑역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흑색 팻말을, 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백색 팻말을 들어주세요. 흑역사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맞네요. 프로그램의 일부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한 고백에 흑색 팻말을 드니 백색 팻말을 드니 하는 게 왠지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긴 하니까 애써 참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떠올려보고 그 흑역사의 이름을 정해서 뒤에 칠판에 한번 붙여볼게요. 친구야 미안해. 이거 어떤 친구가 썼죠? 나와서 자신의 흑역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모든 게 낯설고 다른 애들이 걔를 왕따 시키니까 저도 말을 거지 못했어요. 막 정신병원도 다니고 그랬다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정말 미안해. 그러면 우리 팻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셀 필요도 없겠네. 자, 오늘의 흑역사 지우개 주인공이에요. 우리 친구는 이 흑역사 지우개로 본인의 흑역사를 깨끗하게 싹싹 지우길 바래요.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결국 프로그램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학생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든 흑역사의 이야기를 너무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흑역사의 이야기에 대해 흑백 팻말을 들며 투표를 하는 등 자신의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눈물바다가 된 교실에서 팻말을 들거나 지우개를 선물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처럼 돼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멘토는 애초에 흑역사 지우개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표와 취지를 바르게 이해한 걸까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과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흑역사는 회환이 두는 순간이 아니고 부끄러웠던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요, 누군가의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과거 부끄러웠던 순간의 이야기를 희화화해 가볍게 웃어넘기며 마음에 짐을 더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멘토는요, 다음 멘티들이 떠올릴 흑역사의 예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주제의 흑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중 멘토처럼 깊은 회환이 들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요, 우리 멘티들이 떠올릴 흑역사의 주제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프로그램 중 흑백 팻말을 통한 투표는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재미를 주는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멘토 여러분이 웃음이 주는 힘을 믿고 멘티들의 눈높이에서 적절히 흑역사의 이야기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흑역사 지우개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냈습니다. 흑역사 지우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장의 카드는 위기의 순간에 처한 자신을 상상하고 위로하며 위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센척의 역사는 허세의 의미를 다르게 되짚어보고 센척을 자기 방어기제의 역할로 재평가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흑역사는 멘토의 흑역사를 위로해보면서 공감과 위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면 나를 바라봐는 두 명씩 짝을 짓거나 한 명을 뽑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